AI 노코드툴 홈페이지 챗GPT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권영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그 강의안은 짧게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대부분 실습 위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같은 그 솔루션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프롬프트 사용법 그리고 활용법 그리고 오늘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기존에 이 강의에 없었던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솔루션을 가지고 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진짜 때려 붓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는 지난번처럼 4개 강좌, 4주차에 진행이 아니라 2주차로 좀그 제네하고 홈페이지 만들고 그리고 캠페인하고 마케팅하는 여기까지 이제 요거를 좀 압축해서 2개 강좌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AI GenAI, 생성형 AI를 활용법하고 랜딩 페이지 만드는 거, 홈페이지 만드는 거, 그리고 캠페인 마케팅 이제 소개는 조금 넘어가고요. 예, 사실 여기 일잘러의 일하는 법, 일잘러의 생산성을 높이는 법, 뭐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도 많고 책에도 많고 뭐 블로그에도 많은데, 저는 진짜 매일매일 새로운 툴을 써보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준비하기도 하는 거고 저희 인턴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툴들을 계속 써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또 생산성을 실제 높여가면서 일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퓨처필리아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 지금 여기에 AI 프로젝트 툴만 해도 보면 뭐 퍼스널 어시스턴트가 300개가 넘고 비디오 에디팅, 뭐 비디오 크리에이팅, 뭐 이런 게한 120까지도 넘네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툴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일주일에도 뭐 몇십 개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툴을 다 써보는 거, 더 팔로우업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만 좀 해도 어느 정도 어디 가서 이 생산성 AI 툴을 이 정도 써봤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질문을 하는데 프롬프트가 목적을, 즉 페르소나를 주고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맥락이나 조건, 즉 컨텍스트를 하죠. 너는 롤 디파인해서, 넌 마케터야, 넌 기획자야, 넌 개발자야, 뭐 이렇게 롤 디파인해주고 조건에서는 제작 상황. 우리는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해, 혹은 랜딩 페이지를 만들려고 해. 거기에 고객은 10대 타겟이고, 혹은 10대 여성 타겟이고, 20대 남성 후반, 20대 후반의 남성 타겟이고, 이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네들이 홍보하기에 쓰는 타겟군에 맞는 홍보 전략, 홍보 문구, 홍보 이미지, 서비스 안내를 해주기를 원하니, 거기에서 세 가지 시안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목적과 정의, 내용을 조금 고민하고 그 질문을 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습을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할 건데요. 지금 GenAI 활용법, 그리고 서비스 홈페이지 만들기, 이미지 생성해 보기, 데이터 분석하기, 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요거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챗GPT도 마찬가지고 지금 클라우드에서 한번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 기획된 서비스를 컨텐츠를 가지고 컨텍스트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이거는 그냥 LG 프로스라는 가상의 회사를 가지고 한번 해본 건데요. 한번 제가 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요 앞에 보였던 거는 이런 건데요. 조금 다른 케이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이름은 LG 유프로스라고 해 반려동물 서비스를 위한 랜딩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히어로 섹션, 즉제 위에 그 서비스 안내 문구, 그 이미지와 컨텍스트 뭐 이런 것들에는 중증질환, 당뇨병, 심혈관 질환 환자 관리 서비스 문구 안내와 함께 이미지를 표시를 하려고 해. 요것들을 표시해줘. 그리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주고, 한 페이지
랜딩 페이지 혹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모던한 디자인과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로 사용하고 뭐 문의하기 기능과 서비스 안내, 테스트 메모리 섹션, 고객의 이제 사용 경험 이런 것들을 넣은 내용을 만들어줘. 이 내용을 랜딩 페이지로 코딩해줘. 했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실제로 뭐 단일 구조로 뭐 별도 메뉴 없이 구성했고 뭐를 했고 특징 색 특식 특 그러니까는 반려동물 서비스 장점을 특징으로 문구로 만들었고 고객 후기나 문의하기 섹션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지금 이거 클라우드에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지금 코드까지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걸 리액트로 만들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쭉그 프리뷰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반려동물 중증 질환 관리 서비스입니다. 당뇨병, 뭐 심혈관 질환 등 중증 기한을 가진 반려동물을 위한 케어 서비스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질문할 때 이런 거잖아요. 왜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 서비스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섹션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24/7 모니터링하고 전문가가 상담해주고 앱하고 연동돼서 건강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더뭐 헬스케어나 모니터링이나 뭔가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게 연동이 될 텐데 조금 이거는 확장된 개념입니다. 고객 후기 이 이름도 그냥 얘네들이 만들어줬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문의하기 섹션 이렇게 좀 이쁘지 않은데 이렇게 한번 나와봤고요. 그래서 요거 이것도 뭐 1안, 2안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할 수도 있고, 퍼블시라고 하면 이걸 지금, 가상의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사실은 제가 뭘 하고 싶었냐면, 이게 코드들 있잖아요. 이 코드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서 보는 거를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이제 카피를 하고, 어디를 가냐면, 이게 지금 홈페이지를 먼저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리플리트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제 크리에이트라고 해서 누르고 여기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해가지고 이거 크리에이트 하면 이거 하나는 무료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면 이렇게 요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지금 만든 것들을 카피를 해서 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지금 만들어 그 그렇죠? 여기 지금 클라우드에서 만든 요 서비스에 대한 그 HTML 코드가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문의하기에 뭐 백그라운드를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너무 안 예쁘니까 한번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추가해줘 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여기 만들어 달라고 이제 하는 이렇게 이름 바꿔갖고 지금 오늘 조금 전에 해봤거든요. 9월이라고 해서 요러고 아까 LG 프로스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또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만들면 요 코드를 만들었다고 하면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일단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는 6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지금 9월이라는 걸 바꿨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9월 반려동물 9월 브랜드 9월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런 한번 해볼게요. 런 한번 하면 여기 지금 만든 걸 이렇게 들어간 거죠. 지금 여기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없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여기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화면에서 다시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네요. 기존에는 제가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뭐 프라이머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데, 실제 이제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혹은 리액트를 만들어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보면 뭐 색상, 스키마, 뭐가 바뀌었는지, 백그라운드 추가했는지, 스키마, 색상 스키마 넣고, 레이아웃 디자인도 넣고, 스크롤 기능을 구현했다고 하고, 컨텐츠도 뭐더 업데이트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뭐가 조금 더 색깔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백그라운드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 이거를 카피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카피해서.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백그라운드 없고, 색감도 별로였고. 근데 여기다 이제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날리고, 다시 해서 런을 해보면 뭐가 바뀌었는지. 여기 좀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들어가긴 했네요. 예. 이렇게 들어간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웹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메일을 두면, 지난번에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구글 시트나 에어테이블로 뒷단에 백그라운드를 연결해서 이메일을 그쪽으로 저장하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또 시간이 되면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게 지금 해본 그 실습이 이건데요. 실제 이제 단순히 그냥 뭐 문구, 광고 문구, 마케팅 문구, 그리고 시안, 뭐 템플릿, 컨텍스트가 아니라 실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까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요걸 해봤죠. 지금 여기 지금 홈페이지 만들고, 랜딩 페이지 만들고, 실제 컨텐츠 그 자바스크립트 CSS 만들었거든요. 해본 거고요. 요거는 한번 플럭스라는 이미지 사이트인데, 요거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 사이트인데요. 여기 지금 들어가시면, 요기에 이제 플럭스 이미지 에이지 제너레이터에서 크기가 좋아졌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선명하고 굉장히 이게 지금 실사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지금 비디오도 지금 생성이 가능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쉬운 프롬프트와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갤러리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면 거의 실사처럼 나오는 그런 퀄리티로 아웃풋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체, 만화체에 저도 있고, 이렇게 도시의 사진들, 지금 시네마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 미드저니 이외에 가장 현실적인 사진들을, 그리고 상품성이 있는 사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리턴도 보면 꽤 괜찮은, 우리나라 그 솔루션이 리턴도 보면 꽤 괜찮은 그런 이미지 서비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캐릭터, 꽤 괜찮은 캐릭터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만들기도 하고, 대화도 할수 있고, 뭐 블로그 만들기라든지 이런 글쓰기, 예를 들어서 뭐 생성형 AI 그리고 추천받으면 키워드 없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뮤트넷이 생성형 AI 생산성을 생성을 하면 글쓰기들이 어느 정도 잘 되는 정도다고. 지금 리트는 무료 기능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가 만들어주는 것들도 있고, 실제 태그나 결론이나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꽤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레포트도 여기서 해주고 있고, 이거는 정말 한국적인 서비스들을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프롬프트 공유, 이것도 좋거든요. 지금 얘가 잘 되어 있는 게 보면, 프롬프트를 공유해서 서로 이제 찾아보고,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비즈니스나 글쓰기나, 이런 것들, 이런 케이스들을 얘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꽤 괜찮은 퀄리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것들을 보여드리면, 이제 얘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보면 클라우드라는 서비스인데요. 예,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제 예술의 전당 2023년 방문객 추이를 알려줘.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단순히 그냥 이 지금 이 질문에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방문객 추이를 시각해줘. 그럼 얘가 이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근데 사실 이 데이터는 실제 작업은 아닌데, 이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실제 데이터를 넣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각화 해주는 그런 것들을 주고, 얘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리액트로 이 그래프, 이게 막대 그래프든, 파이 차트든 원 그래프든 이런 것들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가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파워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보면 실제 이것들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 7월의 기온 데이터 혹은 지금 8월의 기온 데이터 이 중에서 뭐 30도가 넘는, 30도가 넘는 날짜를 표시해줘. 뭐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해주고 있고, 이 지금 데이터를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날짜를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진짜 잘 활용하시면 좋은 케이스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어떤 데이터냐면, 이건 지금 챗GPT인데, 챗GPT에 어떤 데이터냐면, 지금 요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데이터냐면, 쇼핑몰에 주문 데이터거든요. 주문 아이디, 주문 날짜, 배송 날짜, 배송 형태, 이거 지금 미국 데이터랑, 미국의 카드 오더 데이터랑, 그 쇼핑몰 데이터랑, 이거 우편번호, 도시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보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몇 개를 주문했는지, 할인이 반영됐는지, 그래서 수익은 얼마인지, 배송비는 얼마인지, 우선순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사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를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BP 즉 매출 대비 수익이라든지, 여기 지금 매출하고 할인가 그리고 수량 수익, 여기 보면 이게 배송비가 너무 비싼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무겁거나 아니면 너무 멀거나, 제가 보면 지금 이 배송비가 너무 높아서 지금 얘 같은 경우 마이너스 나거든요. 그러면 배송비가 너무 높은 그 제품, 그래서 가구 같은 것들 있잖아요. 큰 원목 테이블이라든지 가구 같은 것들은 무게 거리에 따라서 배송이 높아지는데, 이런 것들은 오더를 받지 말든지, 아니면 수익을 마이너스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당 상품을 주문받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지금 분석할 수 있게 여기 지금 한번 챗GPT에다가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데이터를 저처럼 볼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지금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파일을 여기다 올리고, 여기 파일을 올리는데, 이 파일 자체를 살펴보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분석할 수 있는지 알려줘라고 진짜 편한 문장으로 질문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엑셀 파일에는 이제 엑스 파일로 해서 지금 올렸거든요. 여기서 슈퍼스토어라는 그 파일을 찾아서 올린 거고,
예, 하여간 올려가지고, 이거 보면, 오더 데이터. 오더 데이터에 24개 칼럼이 있고, 여기는 뭐, 오더 아이디, 오더 그 주문 날짜, 고객 아이디, 뭐, 상품에 대한 세부사항, 몇개 팔았는지, 뭐, 그거 수익이 얼마인지, 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리턴, 이거 반품에 됐다는 거고, 어떤 사람이 주문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 엑셀 테이블을 구매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뭘 물어봤냐면, 무엇을 분석할 수 있는지 알려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포텐셜 어널리스트가 세일즈 퍼포먼스, 이 판매에 대한 성과, 그리고 고객의 인사이트, 고객을 세그먼트해서 지역별로, 구매별로, 구매 행동별로, 그리고 오더의 그 빈번도, 그래서 자주 구매하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세번 이상, 한 달에 뭐 5번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리턴 어널리스트니까 이게 반복해서 반송하거나 반품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배송비가 더 많이 발생해서 손실이 날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지역별 뭐 특정 지역에 비싸거나 수익이 많은 상품들을, 즉 미끼 상품들을 통해서 뭐 많이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수익이 높은 상품을 팔거나 뭐 이런 것들, 프로핏,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을 비교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쇼핑에 대한, 그러니까 배송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어디까지 있냐면, 지금 보면 4만 7천, 지금 5만 개가 넘는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만 라인이 넘는 데이터, 전체 데이터 테이블이 5만 개가 넘으니까 한 10만 개 넘는 테이블이 있는 거, 그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24개 컬럼에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오더 데이터들이 있고, 이렇게 뭐 지역별로 그 반송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전체 건수가 몇 개인지 이걸 가지고 매출 분석이나 고객 분석이나 기타 분석을 할수 있어라고 지금 질문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오더 데이터는 5만 개가 넘고, 반송 데이터는 1173개, 사람에 대한 13개의 레코드입니다. 이게 그 개수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거 가능한 분석 내용은 여기 지금 영어로 나와서 그러는데, 이거 한글로 번역해 주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세일즈 데이터나 고객의 분석 데이터나, 여기 지금 포텐셜 어널리스트 뭐 이런 거였는데, 고객 분석을 좀 세분화해 줘라고 했더니, 여기 보면 리센시, 프리퀀시, 몬터라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얼마나 자주 구매했는지, 얼마나 이건 최근에 뭐 최근 한달 동안 구매한 횟수, 구매를 많이 한 고객 혹은 많이 한 상품이 있겠죠. 이거는 구매를 많이,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한 거, 이거는 구매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최근 일주일 동안 세번 이상 구매한 사람 혹은 구매한 상품이 되겠고, 이거는 뭐 객단가 혹은 매출에 대한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뭐 제가 이거 무료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해서 다시 해줘라고 했더니, 여기 지금 고객 세분화를 위한 내용들을 조금 다시 해주시면, RMF라는 분석 방법, 기법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최근 구매, 그리고 구매 빈도, 총 지출 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기반으로 세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고객 세부 세그멘트를 분류하고 그 기준을 알려줘.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들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은 알지만, 아니면 저희 팀원들을 몰랐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고객의 분류 세그멘트를 했는데, 최근성, 빈도, 구매 금액하고 세그멘트 기준은 이렇게 VIP라고 할수 있겠죠. 많이 구매하고 지출이 많은 고객들한테, 이들한테는 뭐 쿠폰을 준다거나, 이들은 충성도가 더 높고, 반품을 뭐한 달에 세번 이상 무료로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그런 베네핏을 줘야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충성 고객,
자주 구매하지만 최근성이 낮을 수 있는. 자주 구매하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구매 안 했어요. 그럼 이들을 다시 재구매하기 위해서 혹은 재 방문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줘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겠고요. 잠재고객. 최근 3개월 동안 구매를 안 했지만 그전 3개월, 최근 6개월 동안은 뭐 10번 이상 구매한 고객인데 다시 재방문을 하기 위해서 뭐 미끼 상품을 보낸다든지, 이들이 커피를 구매했는데 그거에 대한 비슷한 상품이 기존에는 만 원에 구매했는데 지금 8,000원 되어 있습니다. 혹은 20% 쿠폰을 드릴 테니까 다시 구매해 주세요. 혹은 재방문해 주세요라고 얘기한다든지, 여기 보면 리스크, 이게 지금 반품이 많거나 아니면 주문을 했는데 너무 배송료가 높거나 아니면 손실이 발생한 그런 상품군 혹은 구매군한테는 이들한테 상품 자체를 보이지 않게 하거나 그런 그 배송비가 높은 상품을 보이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구매 자체를 이제 막거나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하고 지역별로 기준을 더 세분화하려면 지역별로 세분화하거나, 지금 미국에 예시를 드렸는데, 그래서 한국의 서울의 분당구객 혹은 서초 강남구객과 북구에 강북에 있는 고객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그들에게 조금 타겟팅된 그런 상품들을 어떻게 프로모션하거나 캠페인하겠는가, 뭐 이런 것들 구매할 수가 있고요. 구매 제품의 종류나 평균 구매 금액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제가 질문을 또 해봤어요. 구매된, 여기 지금 보면 이게 고객 분류를 세그멘트하고 그 기준을 알려주세요라고 했고, 그 내용이 구분이 됐으면, 즉 세그먼트 됐으면, 세그먼트 된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타겟팅 하고자 하는 것들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거 디파인 해줬죠.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조금 더 디파인하고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최근 고객, VIP 고객 혹은 이 자주 방문하고 객단가도 높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고객군으로 구분하면, 자주 구매하고 지출도 높고 객단가도 높고 한 번에 많이 구매하고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라고 한다면, 이들한테 특별 할인, 무료 배송, 그리고 신규 상품을 이들한테만 먼저 보여준다든지, 이것들은 VIP 상품에만, VIP 고객들에만 노출되는 상품이어라고 뭔가 그걸 안내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커피 200g에 만 원에 구매했는데 지금 20% 할인된 8,000원에 당신에게만 지금 이 시간에만 오늘만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라든지 뭐 이렇게. 그리고 뭐 각각의 충성 고객, 잠재 고객, 그 이탈 고객, 뭐 이런 게 지금 구분되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보면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냐면 이그 구매 데이터, 뭐 카드 결제 데이터, 뭐 오더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처음에 보면 이렇게 뎁스를 깊게까지 안간 처음에 이 파일을 살펴보고 무엇을 분석할 수 있는지 알려줘서 시작했죠. 근데 여기 데이터 건수나 이걸 가지고 무엇을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매출 분석이나 고객 분석이나 기타 분석을 할수 있어라고 했을 때, 얘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고 고객을 세분화해 달라고 했고, 그 세분화된 고객을 가지고 세그멘트를 가지고 그 기준이 무엇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그멘트를 했는지, 그걸 통해서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고 그 분석된 성향, 고객의 행동에 따라서 타겟팅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알려달라고 했고, 그거에 대한 특성에, 그거에 대한 타겟팅 전략,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나 클라우드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엑셀 파일이 안 올라오거든요. PDF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유료 기능이어지만 이렇게 해당되는 기능들이, 지금 챗GPT에서는 이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파일이 엄청 커요. 이거 엑셀로 10메가 넘는 건데, 이런 것들 지금 얘가 올려도 얘가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그런 크레딧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괜찮은 성능과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플럭스를 제가 결제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꽤 괜찮은 건데, 여기 지금 기존에 제가 했던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고양이 병원 클리닉에 앉아 있는데, 여기 지금 얘가 당뇨병 환자야 라는 요 내용 캣인데, sit near the pet clinic with the patient the diabetes.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요 정도만 나와도 사실은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어떤 서비스를 기획할 때 이미지를 쓸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플럭스라는 이런 솔루션에서 충분히 우리가 상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획서를 제안한다든가 아니면 문서를 만들 때쓸수 있는 그런 퀄리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뭐 몇 개를 만들 건지 아니면 이거 1대1로 만들 건지 가로세로 비율 그리고 여기 대해서 뭐그 조금 더그 확장된 그런 개념으로 컨텍스트를 여러 개 만들 여기서 한 개가 아니라 지금 아웃풋이 한 개로 해서 그런데 이걸 한세 개는 네개 정도 하면 크레딧이 들겠지만 여기 보면 미니멈 하나고 맥시멈 네 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여기 나오고 있고 여기 지금 아웃풋 포맷을 뭐 JPG나 웹베이스나 뭐 이런 것들을 퀄리티 아웃풋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엑셀 데이터 분석 시각화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동훈님 아니, 많이 시간이 쓰고 있어요, 이미. 계속 계실 것 같아서 우리 백지훈님은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거의 금융 데이터 분석을 저걸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피곤할 문제가 가끔 있던데, 가끔이라고 해야 될지 자주라고 해야지. 그래서 그 거예요. 섞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를 얘들이 좀 미친 듯이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제가 손으로 직접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계속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그림으로 이미지로 된 것들을 데이터를 가로세로 해가지고 여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이게 이미지로 돼 있는 걸 읽어서 텍스트로 만들어줘 가면 이게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은 실제 데이터를 넣었어. 근데 이만큼은 갑자기 여기 요 정도가 가라 데이터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해가면서 해야 되는 게 가끔씩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체크하면서 해야 돼요. 데이터를 이미지를 넣었는데 그거를 텍스트 혹은 파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그 얘네들이 데이터를 이상하게 넣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주로 엑셀로 된 제가 만든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거나 가공해 거나 뭐 그래프를 그려달라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꽤 위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백준이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고 이렇게 좀 제가 이 주식에 관심 있어서 한건 아니고 이거 지금 이게 어도비 그 주식 차트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읽고 한 것들을 이 그림에 있는 내용 기술적으로 분석해 주세요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현재 주가 1일 변동 그리고 52주 최고 주가 52주 최저가 이렇게 해갖고 사실 1년 동안인데 얘가 지금 잡주도 아니고 어도비라고 어도비 포토샵 그거 하는 회사한테 400불 430불대에서 630불까지 이렇게 거의 널뛰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들도 이렇게 미친 것 같아요. 다시 보면 여기 보면 2023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기간 그리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상승대는 아니거든요. 최근에 상승대이긴 한데, 1년 동안 널뛰기를 해왔고, 그리고 기타 지표, 이런 P, 뭐, 현재 주가, 뭐, 중간 정도 위치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여기 지금 보면, 430에서 630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기준으로 해서, 450선, 450과 600선에서 그 선을 그어주세요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거 지금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고, 600이 넘고, 400이 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450이 되면 사고, 600이 되면 파는 이런 그 그래프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건데, 하여간, 예,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코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코드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될 건데, 될것 같은데, 하여간, 네. 너무 안 예쁘게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되려나 모르겠네. 한번. 아까 리플릿이라는 솔루션에 한번 어떻게 나오나 한번. 여기에 나오는 것도 똑같네요. 그러니까 코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네. 아이고.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이거 이 내용이 뭐냐면 KT의 2024년 1분기 파이낸셜 리포트예요. 그거를 넣고 이 파일 내용을 실적을 분석하고 회사의 수익성, 재정 안정성, 인사이트에 대해서 적어줘. 우려되는 부분이나 위험 요소를 찾아줘. 적은 내용은 도대체 위험 요소가 있다면 몇 페이지에 몇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 찾은 내용인지 표시해줘라고 제가 한 거거든요. 보면 이렇게 저는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파일이 꽤 크기도 하고 이거 파워포인트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준 거예요. 요약해 준 건데, 2024년에 KT의 2024년 실적을 분석한 건데, 이게 지금 수익성, 재정 안정성, 사업 성과, 우려될 요소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부채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3%가 상승했습니다. 뭐 무선 가입자 수가 감소했고 IPTV 사업적 감소. 이게 지금 KT의 주요 사업 영역에서 우려될 상황, 미래에 대한 고객이 떠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고객 가입자 수 감소거나 가입자 수 감소, 실적 BC카드가 KT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슬라이드 몇 페이지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이게 내용이 너무 벙벙하잖아요. 그래서 위 내용은 표로 정리해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또 수익성, 재정 안정성, 사업 성과를 이렇게 표로 정리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이렇게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또그 다른 것도 한번 해봤는데 여기 보면 이거는 모 회사의 EY 파라톤이라는 회사에 그냥 잡 디스크립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위한 뭐잡 디스크립션을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 페이퍼를 분석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를 분석을 해서 하이라이트 요약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무엇을 인사이트 혹은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대시보드를 만들어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중요 내용을 만들어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보면 알겠다 그러고 이건 잡 포지션은 주니어 디자인 컨설턴트를 뽑는 그런 잡 디스크립션인 거예요 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있고 스코 팀 스코 어떻게 할 건지 뭐중 중요 중요한 내용 뭐 이런 것처럼 뭐 사람 뽑을 때 최소한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뭐 대학 나와야 되고 여기 디자인 컨설턴트니까 디자인 전공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그 프로토타입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을 여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를 지금 대시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딱 예쁘게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대시보드를 만들었는데 코드도 작업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전략과 이노베이션 관련된 그 주니어 디자인 컨설턴트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래서 뭐 디자인 프로포절, 프레젠테이션, 리포트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뽑는 거야. 클라이언트 프로젝트 그러니까 내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거 서포트하는 사람 필요해. 그리고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제품 디자인 이런 거 프로포절 제안을 해야 되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 내 보고서도 써야 되거든. 그리고 여기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디자인 띵킹 베이스에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서포트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필요사항 이거 지금 뭐 대학원 뭐 대학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백그라운드 대학 나와야 되고 대학 4년도 대학 나와야 되고 뭐 디자인이나 그거에 관련된 필드 전공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되고 비주얼 리포트 잘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 어떻게 오퍼를 했냐면 뭐 여기 이런 것들 있다는 거고 유럽에 중동에 인디아 뭐 이렇게 아프리카 뭐 이렇게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나온 내용보다 유학 내용보다 이렇게 그 대시보드 만들어달라고 혹은 이쁘게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다 영어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한글로 번역해줘서 다시 만들어달라고 했고 이것도 역시 한글로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미나인데 이거는 이렇게 지난번에도 기억을 다시 되살려보면 골뱅이를 치면 이렇게 구글 이건 메모 지메일 그러니까 저의 계정에 로그인된 거잖아요. 저의 지메일 안에 저의 문서 안에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찾아달라고 하는 거고 특이하게 이 제미나이는 구글 플라이트와 구글 호텔, 구글 맵 이게 연동이 돼 있어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시면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는데 이건 좀 수정이 있으면 좋겠네요. 이게 지금 뭐 9월 18일부터 22일 날 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아직 그 일정이 픽스되지 않았어. 여기 가는데 제약 조건이 있어. 이게 지금 어디 들렀다 가는 거 말고 어디 뭐 일본이나 홍콩 경유하는 거 말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게 필요하고 8시 이후에 출발하고 그 도착 시간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너무 일찍 출발하거나 저녁에 너무 늦게 도착하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8시 이후에 출발하는 거, 현지 도착도 12시 뭐 이후에 도착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뭐 가격이나 아니면 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항공사인지 그거에 대한 정보와 가장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이 위에 제약상에 맞는 그런 플라이트 옵션에 맞는 결과를 찾아줘라고 한 거고 여기 보면 지금 왕복 항공인데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는 거 그리고 얼은 그래서 여기 쭉 이렇게 찾아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얘는 구글 플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논스톱으로 가는 시간 전체 시간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지 이렇게 알려주고 이게 이제 영어로 나오니까 저는 한글로 번역해줘라고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소요 시간이 얼마라는지 가장 최적화된 결과값이 어떤 건지 이제 알려달라고 하고 여기 지금 보면 요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항공권은 얼마고 어떤 항공사고 시간은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골뱅이에서 아까 이제 이거는 항공사 티켓에 구매한 거고 이제 호텔을 연계해서 이위 여정에서
그 근처에 있는 호텔,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호텔을 세개 이상 검색하고 그 비용을 알려줘라고 했더니 얘가 지금 이렇게 찾았어요. 1박에 10만 원 미만, 20만 원 미만. 참고로 샌프란시스코는 10만 원 미만이면 아마 진짜 화장실도 밖에 있고 샤워실도 밖에 있고 아마 그런 우범지역 뭐 이런 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텔들 가격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이 지금 지역이 어딘지를 사실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연결돼서 이렇게 클릭하면 실제로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서 실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가격이 있는지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 링크를 주기 때문에 실제로 찾아서 갈수 있게 여기 지금 샌프란시스코 더블유 샌프란시스코면 지금 어딘지 위치 가격 리뷰 뭐 로케이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링크를 주기 때문에 훨씬 더더 효과적인 검색 관련해서 지금 만약 구글이나 아니면 그 다른 데 들어가서 하려면 이게 한 페이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항공사 예약하고 호텔 검색하고 그리고 뭐 렌트카 검색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한 페이지에서 안될 거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 시간, 항공사 티켓의 정보 검색들이 이렇게 한 번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챗지피티 보여드렸던 이거를 똑같이 지금 제미나이에서 해봤거든요. 근데 얘는 파일이 너무 크다고 못 불러오더라고요. 지금 보면 여기 똑같이 해가지고 이 파일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여기다가 보면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지 슈퍼스토어 파일이거든요. 파일을 가지고 분석하더라고 했는데 연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계속 끊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도 해보고 제미나이도 해보고 챗지피티도 다 해봐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효과적인지 여러분들 실제 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못 찾고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I can find the disco. 찾을 수 없다고 나오거나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챗GPT는 그 제너럴 AI 또 다른 것들 어떤 거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이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써서 익숙해졌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불편한 UI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거 어떻게 쓰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최근에 제가 검색하는 리스트들이 나와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덜렁 이거 하나만 딱 나왔고 사용하기 되게 어려운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공유 드린 것 중에 모니카라는 솔루션이 있거든요. 지금 모니카인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에서 채팅 똑같이 여기서 이제 아까 한 것처럼 질문을 하는 건데, 이번 질문을 할게요. 그렇지 이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도도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거 이 안에서도 어떤 그 다른 예를 들어서 보면 제가 무료로 써서 그런데 다른 그 알고리즘 다른 그 솔루션을 사용해서 이그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기 지금 옷들 여기 보면 사실은 여기 챗봇이나 제미나이나 클라우드처럼 그냥 덜렁 채팅창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실제로 내가 어떤 글쓰기를 하거나 생산성을 하거나 뭐 교육 관련된 생산성 관련된 마케팅 관련된 디자인 관련된 뭐 리서치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라이프스타일 걸어서 이 안에서 이거를 선택하고 이 안에서 조금 더그 카테고리와 범위를 구분해서 생산성 관련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챗봇이 그 구글에 그
스토어에 있는 것들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서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만약에 이제 아까 그 시장 분석 예를 들어서 2024년 핸드폰 시장 검색을 하면 얘가 이렇게 출처까지 같이 찾거든요. 퍼플렉시티처럼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 전망이라든지 관련 질문들 연계돼서 이렇게 시장 전망, 경쟁사 분석, 판매량 추이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실제 챗GPT 혹은 제미나이 혹은 제미나이는 뭐 그렇다 치고 클라우드나 챗GPT의 미래 그 UI UX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파일을 올려서 질문 답변하는 거고 글쓰기도 뭐 길게 짧게 뭐 이메일을 쓰냐, 메시지 쓰냐, 뭐 소셜을 쓰냐 아니면 뭐 어떤 블로그를 쓰냐. 여기 번역에 대한 거, 이제 아트, 그래서 뭐 그림 그리기, 툴킷 해 갖고 뭐 PDF를 넣고 챗을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요. 이거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생성형 AI 되면서 그 뭐랄까요? 언어의 장벽은 거의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발 빠르게 이런 툴을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희도 이제 이걸 오긴 되는데 울티메이트 AI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뭐 AI 제너레이터 대시보드도 있고 뭐 이렇게 커스텀도 가능하고 뭐몇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뭐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로그인하면 아까 그 모니카와 비슷하게 저희도 왼쪽에 여러 가지 메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코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정리한다든지. 이건 제가 지금 제가 얼마큼 썼는지 어떤 것들을 하는지 뭐그 여기 뭐 문서함이 있거나 아니면 이거 지금 AI 에디터에서 뭐그 글쓰기를 하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만들 거거나 아니면 뭐 캠페인 그 문구를 만들거나 뭐 그런 것들 AI 비디오를 해서 지금 비디오에 만들 때 만약에 이제 이미지를 놓고 그 비디오를 자동 생성하거나 텍스트 이미지가 아니라 이거는 이미지를 넣어서 만드는 거고 여기에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뭐 이미지를 만드는 거 여기 지금 스케치를 해서 만든 거 이미지를 생성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만들고 업스케일하고 기존에 뭐그 화질이 별로 안 좋았던 것들을 화질 좋게 만들거나 하는 거 파일을 올려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뭐 질문 답변을 하고 한다거나 포토 그 이미지를 만드는 뭐 그런 것들을 여기 이미지를 만드는 백그라운드를 없애거나 뭐 백그라운드를 다시 만들거나 텍스트를 없애거나 뭐 이런 것들 글쓰기를 조금 더 정제해서 더그 원하는 혹은 더 포멀한 재밌고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뭐 프로페셔널하거나 이게 지금 영어에 대한 그 번역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하여간 재밌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꽤 많은 기능을 포함해서 코드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유튜브도 정리하거나 각색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제가 이제 어드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드민 기능에서 대시보드가 어떤 게 보여지는지 한번 예, 그래도 나름 매출액이 몇 명이고 뭐몇 명이 쓰고 6명이 쓰고 있고요. 생성된 이미지가 몇 개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SaaS로 만들었다 보니까 이런 프론트엔드 그 테마도 설정해서 원하는 대로 이제 보여줄 수 있게 그 선택할 수 있게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UI UX가 챗GPT에서 클라우드에서 조금 더 많은 기능들 메뉴를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을 이쪽에서 메뉴에서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이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레그나 뭐 랭첸 같은 걸 해서 보면 이거 보면 이제 다운로드해서 지금 챗GPT나 클라우드나
이 내용들은 내 자료를 업로드해서 그걸 분석하거나 아니면 내가 프롬프트를 넣어서 하는데, 사실은 그게 보안 쪽으로 보면 내 정보, 우리 회사의 정보, 우리 회사의 문서가 유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Anything LLM이라서 이거 지금 데스크탑에 다운받아서 데이터를 넣고 하면 이제 보안에 문제가 없고 프라이버시가 없고 뭐 그런 내용인데, 여기 지금 보면 뭐냐면 실제 우리 회사에 파일을 올려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올려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WS인데 프라이빗 클라우드라 우리 회사에 정보가 올라가도 다른 회사에서 혹은 다 챗GPT에서 우리 회사 서비스 혹은 우리 회사 문서를 분석하고 그걸 갖고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쓰는 그런 것들로 그런 케이스 사용한다는 보여 드리는 거고, 이렇게 이걸 예를 들어서 2025년 사업계획서 혹은 예산을 계획서를 만들려면 한 11월 달 되면 대부분의 대기업 회사들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 만들 때 우리 회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혹은 2024년까지 데이터를 사업계획서 데이터, 예산 데이터 여기도 때려넣고 그걸 기준으로 2025년 데이터를 만든다 할때 이렇게 올려가지고 쓰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는 이제 내 노트북, 내 PC에서 이런 챗GPT나 생성형 AI를 때려 넣어서 쓸수 있게 만드는 것들을 이런 기능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회사 데이터를 여기다 때려 넣고 이렇게 때려 넣은 것들을 가지고 합쳐서 그걸 가지고 그 합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고 2024년도 예산 계획을 잡아줘, 2024년도 사업 계획을 잡아줘, 그거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여기서 만들고 그걸로 초벌글을 만들고 그걸 해서 이제 2025년 사업 계획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보면 사이버 트럭 관련돼서 뭐 시장에 대한 방향이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 회사의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계획서를 제안을 기획을 전략을 짜는 뭐 그런 것들로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홈페이지 만드는 거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홈페이지 만들 때 지금 제가 최근에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거 피그마인데 피그마를 넣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디자인 파일과 비그잼 모드로 만들어 놓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서 콘텐츠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플로우를 그려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얘가 조금 플로우를 그려주거든요. 여기 보면 히어로 섹션에 들어가 보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뭐 이노베이션스런 프롬프트 뭐 프로덕트 위드아웃 뭐 코딩 뭐 이렇게 얘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고쳐서 예를 들어서 코드 기반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미지를 넣으면 되겠죠. 이거는 설명 문구고 이미지 문구고 여긴 지금 어떤 서비스로 된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거고 여기 만약에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이제 또그 어떤 뭐 컬러 스킴만 어떻게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과 서비스가 진행하고 고객이 사용하는 베네핏이 어떤 거고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여기 서베이 데이터 고객이 사용 경험이 뭐 빠른 시간 내 혹은 디자이너하고 개발자하고 연계하는 시간을 줄여준다는 등뭐 이건 지금 사용한 고객들의 그 피드백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저희가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이거를 이제 쉐어 가지고 개발자 디자이너들한테 인사이트를 받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진행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이건 리룸이라고 해서 지금 이런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같이 잡아주는 건데 여기도 보면 똑같이 여기도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프로젝트 눌러가지고 프로젝트 만드는데 아까 여기다 넣었던 내용을 비슷하게 한번 다시 만들어야겠네. 여기 넣었던 게 네, 다시 만들게요. 여기다 페이지 네 엔딩 여기 보면 몇 페이지짜리를 만들 거냐라고 돼 있어서 5페이지네 영어로 뭐 여기 이제 한글로도 가능합니다. 한글로도 이제 여기 보면 한국어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지금 한 페이지 영어로 한글로 해볼게요. 한 페이지 렌딩 요 섹션은 주요 서비스 뭐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치고 뭐 사이트맵으로 해서 얘가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한네 줄, 다섯 줄 정도 넣었는데 얘가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없으면 제너레이트 컨텐츠에서 만들어 주고 여기도 제너레이트 컨텐츠도 만들어 주고 여기도 지금 서비스 영역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 서비스 디자인, 캠페인 적용 이거 얘기한 거를 이렇게 얘가 지금 만들어 달라고 해서 쭉 작업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 것들을 지금 고객 문의사항 서비스 소개, 서비스 내 컨설팅 서비스 디자인 캠페인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사이트 맵이거든요. 여기 지금 사이트 맵 옆에를 치면 와이어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눌 누르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이 서비스 있잖아요. 이 서비스 메뉴 이렇게 만들어주고 사실 이거는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는데 요거를 한번 보시죠. 여기 이미지 넣으면 되고 그죠? 여기 템플릿이 있으면 지금 링크 하나 둘셋 이렇게 하고 여기 로고 넣고 버튼 로그인 버튼 뭐 이렇게 하겠죠? 마케팅 캠페인 서비스를 위한 노코드 솔루션 여기서 시작하기 더 알아보기 마케팅 캠페인 서비스는 컨설팅 디자인 예, 뭐 여기 이제 지금 보면 여기 하나하나 고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컨설팅, 서비스 디자인,
캠핑 적용.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초벌구이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고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러고 해서 이게 저희 회사 고치고 전화 010 플러스 이게 무슨 땡땡땡땡 이거 사무실에서 서울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초벌구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여러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사이트맵 와이어프레임에서 만들고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있으니까 아까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헬스케어 이렇게 서비스 문구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주는 이런까지 연결하거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사이트맵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드리는 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다음 시간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소프트R이라는 솔루션 갖고 이제 화면을 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 다음 주에 캠페인 적용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좀 보면 저는 이렇게 페이지를 소프트R로 만들어 봤습니다. 보면 이제 서비스 데모에서 여기 관련된 내용을 쭉 만들고 페이지로 이렇게 뭐 보면 회사 서비스 소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회사 전반에 대해서 내용들 이렇게 우리 파트너들이 있고 그 고객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런 내용들을 얘네 템플릿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요 내용이 지우고 하면 바로 없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에 문의사항 같은 것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문의사항 이렇게 들어가서 새로 이 홈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맨 앞에 넣는 거 아니고 여기 밑에다 넣고 싶어요. 여기 밑에다 넣고 싶으면 여기다가 클릭해서 여기 이제 문구 어떤 거 넣는지 이렇게 마우스로 올리면 이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폼 같은 거 넣었고 실제로 어떤 것들을 넣었는지 이런 것들을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서 여기 내용을 뭐 왼쪽 오른쪽 해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넣는다든지 여기서 지금 데이터 소스를 실제 구글 저는 구글 시트 연결하는데 에어탭을 있는데 구글 시트로 한번 연결해볼까요? 구글 시트는 저는 연결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구글 시트에 아이디 로그인하면 얘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물고 옵니다. 네. 실제 여기서 자동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여기 지금 구글 드라이브 들어갔고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인바운드라고 하나 만들어 놨고 인바운드 하나 만들어 놨고 여기 지금 메일을 받을 때 보면 여기 보면 회사 이름 그 담당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뭐 이렇게 내용을 넣은 것들을 여기 지금 연결하는 거를 여기 보면 이미 저렇게 구글 시트에다 만들어 놓으면 인바운드 이렇게 찾으면 여기 고객 인바운드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면 그 안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이 있는데 여기 지금 두 개가 뜨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 들어가면 웹에서 이 이메일을 혹은 개인정보를 그 이메일 수집이 된 건지 앱으로 넣은 건지 이렇게 구분해서 저는 두 개의 필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필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얘는 그걸 알고서 이렇게 어디서 그 구글 시트 필드를 구글 테이블을 어디서 갖고 오는지 저는 웹으로 하면 고객 구글 시트에 있는 파일 중에 고객 인바운드라는 그 구글 시트 파일 안에 그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해서 요 테이블에 연결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테이블을 회사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이게 이 순서에 따라서 맞춰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요것도 맞춰주거든요. 회사 이름, 담당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회사 이름이 아니라 그냥 전체 이름이 돼 있고 이메일 있고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처음에 들어가서 이름 여기 순서대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회사 이름, 뭐 컴팩트 사이즈 이건 필요 없는데 요거를 요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들어가면 하여간 그래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래서 이 홈페이지 만드는 거 저는 이제 이렇게 이걸 타일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헤더 값, 본문,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서비스 안내, 그리고 이렇게 푸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타일 형식으로 하나하나 쌓아서 만드는 거. 회사 서비스 이미지를 이제 여기 너무 안 예쁜데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아까 여기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여기 핏하게 그러니까 풀로 만들어 갖고 너무 안 예뻐서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줄이면 요거를 이제 퍼블리시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업데이트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 뭐 이제 하나 더 넣어서 뭐 추가로 서비스 안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것들을 넣었는지 이건 지금 로그인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리스트에서 뭐 이런 것들을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서비스 안내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갤러리 같은 것들 넣어서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설명을 넣는다든지 여기다 지금 넣어볼게요. 지금 네, 요거는 두개 들어갔으니까 하나는 빼고 이렇게 들어가면 요게 지금 이게 메뉴에 들어갔는데 메뉴에 들어가면 안 되고 요 밑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 밑에다가 넣으면 그거였죠? 밑에다가 여기다가 요게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를 여기 딱 들어가면 계속 로그인하라고 떠서 잠깐 끄고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 밑에 들어갔죠? 그럼 여기다 다시 퍼블리시 하고 여기 이제 퍼블리시 하면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해서 좀 진행되는 것들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샌프란시스코 다녀왔잖아요. 근데 우리 제 지인 조 씨가 아주 재밌는 것들을 새로운 그 챗GPT의 미래를 좀 정리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마이크가 너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줄여볼게요. 지금 챗GPT가 어떻게 바뀌는지, 사실은 챗GPT가 제미나이는 내 메일, 구글 드라이브, 내가 보냈던 이메일과 내 파일과 내 정보들 혹은 내 데이터를 갖고 있어도 되는데 그 안에서 인터랙션이 돼야 되는데 사실 챗GPT는 검색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는데 이건 인터랙션이 내 사실 초기 단계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챗GPT가 회사의 그 인터넷 혹은 회사의 내부 시스템을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개인 비서인 마이스냅이라는 에이전트를 출시했어요. 일반 챗봇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이 이 프롬프트 숏컷을 보시면 오늘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내가 받은 알림 중에 급한 게 있는지, 나 혹은 남들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 이번 주까지 마감해야 되는 업무는 무엇인지, 방해금지 모드 켜줘. 이렇게 나와 우리 조직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그라운딩해서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개인화된 결과물을 가져오는 똑똑한 에이전트예요. 이게 아니라 그냥 그 LLM 기반의 챗봇으로는 아무리 래그를 해도 조직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만큼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극복하기가 어렵죠. 스윗이 이 문제를 최초의 에이전트 워크스페이스로 굉장히 잘 해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지금부터 시연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빠른 액세스를 위해서는 이렇게 히스토리도 여기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뜨기 편하실 거예요. 트윗에 펑션 콜 기능 중에 현재 가능한 베타 버전에서도 가능한 어떤 에이전트의 그 스킬은 무엇이 있나요? 하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기능 조회를 통해서 가능한 스킬 목록들을 쭉 보여주겠죠? 파이썬 코드 실행도 하고요. 서드 파티 이메일 등을 스윗을 떠나지 않고도 자연어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재밌죠. 그리고 태스크, 뭐 큐버트리만큼 검색과 알림 기능들,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뭐 채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네요. 한번 중요한 것들 몇개 한번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모드 켜줘. 볼게요. 그럼 에이전트가 저 대신에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서 다크모드를 켜주네요. 방해금지 모드 2시간 켜달라고 제가 한번 부탁해 볼게요. 그럼 저 대신에 이번에는 에이전트가 접속 상태를 변경해 주는데 실제 노란색으로 바뀌었고요. 방해금지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시간 추가 가능한지 제가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접속 상태에 들어가서 방해금지가 총 3시간이 됐다고 하는데 역시 한번 볼게요. 방해금지가 3시간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정확한 어떤 키워드, 쿼리를 던질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막막하게 던지면 똑똑한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intention classifying을 통해서 inference된 결과물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장난을 쳐볼게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라고 한다면 어떤 기능을 제공해 줄까요? 네, 라이트 모드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굉장히 똑똑한 에이전트의 기능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 협업의 환경에서 어떤 기능들을 쓸수 있는지 유즈 케이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슈퍼워크이라는 워크스페이스에서 내가 들어가 있는 참여하고 있는 채널의 목록을 채널들의 목록을 링크로 제공해줘. 굉장히 다양한 그 쿼리들이 있죠. 워크스페이스 목록을 조회해야 되고 채널 목록을 조회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그 목록을 링크로 바꿔주는 에이전트 워크이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실제 사람처럼 멀티태스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이 조직 저 웍스 막 채널 막탭 전환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쭉한 번에 이렇게 이해해서 답변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무래도 신기하죠. 네, 이렇게 채널명을 곧바로 에이전트가 링크로 변경해 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네요. 저는 슈퍼 웍스페이스에 총 18개 채널에 들어가 있네요. 이번에는 이 채널들에서 제가 안 읽은 알림이 뭐가 있는지, 안 읽은 알림이 있나 물어볼게요. 물론 룰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 모양에 들어가가지고 알림을 직접 조회를 해도 돼요. 하지만 자연어를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필터를 걸어서 여러분이 급한 알림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온 알림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온 알림을 찾는 것까지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이전트를 통한 알림도 알림의 협업 경험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워크 워크스페이스에서 블로그 단어를 검색해줘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키워드를 조직 안에서 검색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검색의 결과를 이제 좁혀서 제가 원하는 필터대로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곧바로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링크를 함께 제공해 주고 있죠. 다양한 메시지에서도, 파일 중에서도,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태스크 포맷별로 이렇게 검색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검색을 하려고 했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뭐 블로그 검색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 안에서 어떤 워크스페이스에
누가 한 것을 어떤 채널에서 어떤 태스크의 필터로 굉장히 네 번의 클릭과 한 번의 화면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스윗의 수퍼워크는 이렇게 화면 전환 한 번도 없이 이런 결과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제가 많이 쓰는 건데요. 월요일 날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까지 뷰데이시 있는 마다나 업무는 뭐가 있지? 하고 물어보면은 월요일 날 월요병에서부터 쉽게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워크스페이스와 업무를 순차적으로 조회해서 백그라운드에서 에이전트들이 협업을 해서 마이스냅 에이전트가 이 결과물을 저에게 이렇게 가져다 줘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마감을 해야 되는 업무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날짜를 보세요. 오늘이 8월 6일인데 마감일이 7월 30일인데 오늘 이번 주에 제가 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오버듀 태스크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요즘 굉장히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태스크를 제가 갖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오버듀가 됐는지 뭐라고 물어볼까요? 이 태스크의 바틀넥이 무엇인지 파악해주고 담당자인 제프 펜틴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면 좋을지 추천해줘 라고 고급 추론 기능을 제가 요청해 볼게요. 그러면 이 태스크에 대한 내용을 조회하고 디테일링 정보를 제공해서 포텐셜 바틀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태스크가 지금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바꿔서 보여주는 것을 제공해주고 있고 이 피드백을 제프 펜틴에게 전달해 주세요라고 한다면은 recommended feedback 내용을 제가 yes라고만 해도 답변이 나갑니다. 실제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 send 기능은 제가 한번 재밌게 다른 사람한테 보내볼게요. 데니에게 메롱 후 메시지 보내줘. 그러면은 데니란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유저 정보를 조회하고 그 다음에는 메롱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펑션인데 실제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메롱 2. 네, 아까도 메롱을 했었는데 지금 보셨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챗GPT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협업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회사의 내부 업무가 연결이 되면 이 정도의 업무로, 이 정도의 퀄리티로 업무가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거 한달 전에 야, 한달 전에, 3주 전에 지금 샌프란크 가가지고 지금 봐왔던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챗GPT의 미래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지금 이미 와 있고 그것들을 활용했을 때 지금 보면 내가 연결된 업무들, 태스크들, 프로젝트들 그리고 듀데이트가 넘어서 지금 이번 주에 마감해야 되는 것들, 그거에 대한 버틀넥이 뭔지, 그거에 담당자한테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하는 것까지 지금 된다는 그 정도 퀄리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거거든요. 아,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보니까.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해요. 적어가지고 이거 처음 나올 때 학습용으로 어떻게 쓸까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저희는 일하는 거에 관련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일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사이버 시큐리티 쪽에 들어가면 그 해킹에 대해서 OS 해킹 아니면 펑션 해킹 아니면 그 DB 데이터 쿼리 같은 것들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보시는 것만큼 될 거거든요. 네.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 보면 와, 이 정도인가? 이 정도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너무 급속히 바뀌었어요. 근데 초기 처음 나올 때에 비해서 속도가 너무 급속도로 바뀌고
하드웨어 제한도 이제 없어지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아무도 한국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진행되는 거 모르거든요. 제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있으니까 이런 이 정도 퀄리티가 되는 거 제가 그 조시한테 한국말로 해달라고 해서 이거 지금 한국말로 나한테 해준 거거든요. 저한테 녹화를 해준 거거든요. 보여주면서 제가 이거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아마 챗GPT가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챗GPT 써봤어? 써봤어. 근데 어때? 그러면 한20% 정도에서 30% 정도는 와 너무 좋아. 나 거의 매일 쓰고 있어. 왜냐면 내 업무에 너무 많이 도움이 돼. 근데 70% 혹은 60%의 사람들은 에 내가 써봤는데 이거 답변이 헛소리하던데?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 이거 수준이 낮아.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스윗의 케이스 혹은 조시애가 설명해준 케이스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업무의 리로케이션 업무가 어느 정도 내가 하는 업무가 연결이 된다면 이거 지금 옆에서 똑똑한 비서 혹은 똑똑한 대리나 과장 놓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갈려나가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걱정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스마트해지고 너무 기능들이 뛰어나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지금 저기에 한 다리를 걸쳐야 될 텐데, 저. 녹화되고 있으니까 이거 녹화본 공유 드릴 텐데 다음 시간에는 지금 기존에 했던 거 말고 캠페인 적용해 보기 요거 하려고 하거든요. 실제 이렇게 홈페이지 아까 소프트웨어 연결됐으면 거기에 이제 캠페인 연결해 가지고 실제 이 캠페인 연결할 건데 지금 제가 잠깐 그이 화면 좀 보여드리면 이것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 말고 되게 많이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보면 이제 기능들도 훨씬 많이 늘어났고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지금 저희 솔루션에 요로 이게 지금 보면 플리라는 그런 솔루션인데 약간 자피어나 메이크의 다음 버전이거든요. 다음 버전 UI였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연계할 때 오른쪽에서 펑션들이 이렇게 흐름이 진행되는 게 여기서 보이고 이렇게 보이게 설계가 됨으로써 훨씬 더그 명쾌하게 우리가 그 펑션들이나 API를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캠페인이나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제 만든 솔루션에 연결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실제 그러니까 뭐 여기 이런 솔루션에서 뭐 스토어 연결이나 템플릿 연결이나 아니면 이렇게 코드 만들기 혹은 스크롤링까지 되는 그런 라이브러리 제공하는 이런 솔루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런 우리나라에서 만든 알렌 이런 챗GPT 비슷한 거 아까 리튼 잠깐 보여드렸고 이 덕덕고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덕덕고에도 AI 챗 있고 이거 여러분들 보신지 거의 경험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챗GPT 말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이미지 넣으면 얘가 이렇게 UIX를 그려주는 거거든요. 피그마는 여기까지 안 되는데 피그마는 아마 내년 상반기에 된다고 하는데 이미지를 넣으면 우리 프라이머에서 그려주는 것처럼 얘는 모바일 앱그 UIX를 그려주는 거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을 하면 두 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넣으면 두 가지 모델을 얘가 보여주고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 혹은 양쪽에 A, B 모델 A, 모델 B에서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들을
요걸 더 합쳐서 더 나오게 뭐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빨라요.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나오고 이거는 뭐 이미지를 만들어주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나와서 결과를 비교 분석하거나 아니면 A의 좋은 점, B의 좋은 점을 장단점을 합칠 수 있는 뭐 그런 게 나오고 여기 보면 A is better, B is better 뭐 이렇게 나오면 제가 만약에 A is better 그러면 이게 모델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챗GPT 4호고 여기는 뭐 퀸사 이거는 지금 중국 거 같은데 하여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미지 만드는 것들도 있고 아까 보여준 플럭스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것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오늘 보여드린 것들은 제가 슬랙에 코드를 해가지고 다보그 다시 공유를 드릴 텐데 꽤 많은 솔루션들이 나왔고 그 솔루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많은 생산성 좀더 높은 퀄리티 그리고 품질의 생산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슬랙에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질문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다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았습니다. 네.